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PD 수첩 진행을 맡게 된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올해는 PD 수첩이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PD 수첩이 이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교수 임용에 탈락한 광주의 한 시간 강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 교수 자리 하나에 수억 원이 오간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대학만이 아닙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사 자리를 두고도 여전히 뒷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징계안을 발표했습니다. 198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최대 규모로 교육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육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인데요. 기소 대상자 대부분이 민노당 가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징계 방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6.2 지방선거 열기가 전국을 뒤덮은 지난 일주일,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량 징계에 반발하는 3보 1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전교조 창립 21주년이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 134명의 징계 사유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였습니다. 한자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기소했고 기소자 명단만을 받아서 사형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 조치를 한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들한테 평소에 편향적인 어떤 이 정치의식을 갖다 계속 주입한 교사들이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교단에서 분리시키는 게 이 학생의 교육권을 지켜주는 그 최선의 방책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이라도 학생들 교육권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습니다. 강윤경 교사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해임 대상자임을 알았습니다. 4년 전부터 냈던 후원금이 말썽이었습니다. 이거는 북한 아이들한테 그거 빵 만들어주는 빵 공장 짓는다고 해서 또 5천 원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네 하는 그냥 그런 후원 단체처럼 민주노동당도 같이 제가 만 원을 한 거예요.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만 원씩 냈으니까 한 34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후원이 된 것 같아. 통틀어서요? 네. 통틀어서 34만 원. 그 이번에 해임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굉장히 고액이라고. 이체된 돈은 총 34만 원. 강 교사는 2008년에 이체가 중단된 것도 경찰 조사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해임 통지서를 받아서 선생님들한테나 애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된다 하면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슬픈 거죠. 혼자서 가끔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괜히 부모님 생각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애들한테 제일 미안하고. 박수인 교사는 2만 원 때문에 교실을 떠나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후배가 후원해달라 해서 저는 적은 것도 없고 뭐 전화로 기억도 좀 잘 안 나긴 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면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워낙 2년 전의 일이고 여기 열몇 군데 이제 후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돈 2만 2년 전에 그걸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저는 민주노동당 대구 사무실 어딘지도 모릅니다. 박수인 교사는 한 달에 시민단체 10여 곳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 후원도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교육 공무원에게 최고 중징계입니다. 특히 파면은 퇴직금까지 감액됩니다.
상습폭력, 성폭력 등 4대 교원 비리의 처벌 사례에서도 파면과 해임은 찾기 힘듭니다. 2006년에서 8년 사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성희롱, 성추행 결정례만 보더라도 정직과 감봉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많은 교사가 돈 2만 원 내었다? 그래서 이것이 해임 파면되고 배제를 학교 아이들로부터 떼어내야만 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죄적 행위다라고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를 물어봐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례적인 중징계에 대해 교과부의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혐의는 그 당원 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비를 납부했다거나 후원회원이 가입돼 있고 후원금을 납부했다거나 오히려 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교과부가 징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때부터 작년 12월 30일까지 당원이었고 당원 번호도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활동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는 민노당으로부터 당비가 아닌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만 원을 가지고 사람을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생활인으로서 직장을 끊는 거잖아요. 임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자로서 가장 원천이 되는 이 교실을 떠나야 되고 더구나 학기 중에 아이들과 헤어지고 제발 마지막 수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교사에게는 어떤 처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근데 검찰이 저희 민주노동당에 돈을 낸 교사들을 수사한 계기도 인지수사입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에 돈을 낸 교사들에 대해서도 인지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한나라당에 당비를 낸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정말 그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엄하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민노당, 한나라당 이런 당을 떠나가지고요. 저는 똑같은 징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직접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고액 기부자 명단을 토대로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한 교육 공무원을 찾았습니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까지 후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한 교사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요? 혹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님이요? 후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스님들이 저 10만 원 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내가 낸 것이 아니고. 지금 2008년도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님께 기부를 한 분들은 이제 선생님, 학교 소속 선생님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교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스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원금을 낸 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검찰 조사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 선생님도 후원하셨습니까? 예, 저도 후원을 했습니다. 아, 얼마 정도 후원하셨어요? 10만 원 이하죠. 10만 원 이하. 그 어저께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선생님들, 교총 소속 선생님들 몇 예. 분이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예. 그건 저는 아마 그 자발적으로 이래. 혹시 검찰 조사는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건 없죠. 아, 전혀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 예. 기소당하시거나 뭐 전혀 이런 사실이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검찰 조사 받고 그래까지 그 될 것 같으면 둘이 안 하죠.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한 현직 교사. 그는 해당 의원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관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500만 원 후원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하셨다고요? 예. 아, 뭐 검찰의 기소 같은 것도 없었고요. 검찰에서 기소 강의를 듣고 했죠. 지금까지 기소를 당하시진 않으셨고요. 그건 아직 기회라고요.
검찰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정희 의원은 교육 공무원의 한나라당 공천 신청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비례대표 신청하셨잖아요. 공천 신청하셨잖아요. 한나라당에. 예,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중학교 교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신분으로 한나라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없어요. 말씀이신가요? 전혀 없지. 가입하신 적도 없고 당비를 납부하신 적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해당 교사는 당원 가입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책임 당원만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책임 당원은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공천을 신청했던 해당 교사는 교직 생활 당시 한나라당 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정당 자문위원 활동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교사 134명의 중징계 방안에 무리는 없는지 교과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유죄 판결이 있기 전에라도 징계 처분은 별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징계는 별 건이고 만약에 이제 무죄가 났을 때는 그 이제 그 혐의 사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소청이나 어떤 뭐 소송이나 이런 데 통해서 이것이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징계 처분의 어떤 부당성을 또 따져야 될 일이죠. 징계가 확정되면 전교조 교사 134명은 교실을 떠나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교사들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27일 국제 앰네스티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 교사의 대량 해직은 정치 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에서도 이번 조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사학은 돈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사학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현실은 교육계에는 이미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성기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명문 재단에 소속된 A고등학교. 올해 3월. 이 학교에 체육교사를 지망한 예비교사 3명이 PD수첩을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가 그중에 이제 재단의 이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그때 거기서 들었고요. 이명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이들은 약 2년 전 지인을 통해 학교 관계자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체육과 학과장 한 씨라고 소개했고 재단 이사장의 아들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기분 좋게 도와준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죠. 아, 잘 되면은 진짜 은인이겠구나. 근데 저는 열기를 제쳐놓고 나갔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첫 만남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더라고요. 이어서 그들에게 정식 교사가 되는 이른바 비공식 루트를 제안했다고 한다.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뭐 학교에 있는 분한테 뭐 인사도 해야 되고 뭐 경비 쪼로 얼마를 원하고 들어오면 나머지 원을 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간 돈이 1,500 보내주고 뭐 9월에 자리가 났다고 들어오게 됐다고 하면서 또 1,500을 보내달라고 해서 또 마저 보내줬었죠. 들어오기 전에 2,000만 원. 들어와서 2,000만 원. 하지 말아야 돼. 네가 확실하다.
확실히 지켜준다. 뭐 안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잘해보자. 인사비조에 돈만 내면 명문재단 소속의 정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돈은 천만 원 단위로 몇 차례에 걸쳐 건네졌다. 인사비는 필수, 접대는 옵션이었다. 이상한 룸사롱 같은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나올 것 같은 술집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불러내서 그렇게 나가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경비가 드는 거예요. 1년이 넘게 끌려다니 그 돈이야 2천만 원 정도 될 정도로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정교사가 되기 위한 일념으로 평소에 안 하던 골프도 시작했다. 아 이제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운동이나 합시다. 골프를 쳐야 학교 들어와서 못 치면 망신이라고. 주말이면 이제 문자가 오는 거죠. 새벽부터 시간 되냐고. 그러면은 가기 싫고 부담스럽고 그래도 독사람한테 밉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정식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구리게 하는 거니까 조금 양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냥 그거 다 감수하고 그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크게는 그거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돈을 내서 내가 평생 직장,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 그리고 선생님의 직업이 또 이후에 또 노후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그래 한 2년 정도 돈 안 번다고 생각하자. 2년 정도의 연봉이면은 뽑으니까. 올해 2월 한 씨는 이들에게 정식 임용을 통보했다. 첫 출근 당일 아침 교무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7시까지 학교로 출근해라. 인사말 다 멘트 준비해갖고 와라. 그래서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갔더니 누구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신규교사고 여기 학과장 김학 선생님 7시까지 서류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해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휙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한 씨가 교사를 지켜주겠다고 불러모은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어 여기 셋인데 안에 몇 명이에요? 둘. 어? 5분 있다. 어? 한 명 또 들어오네? 셋. 어? 또 와 또 와. 네. 총 7명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날 학교에 첫 출근한 신입 교사들은 총 7명. 한 씨는 이들 모두에게 정교사 채용을 약속했다고 한다. 재단 이사장 아들이라는 든든한 배경도 한몫을 했다. 모두들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7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억 9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 후 한 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정교사 채용도 없던 일이 됐다. 식구들한테 뭐 다 축하한다, 친구들도 뭐 다 축하한다고 다니던 직장도 있었고 출근하라는 학교도 두 군데, 세 군데도 있었고 다 저는 다른 학교 발령받아서 기간제로는 안 갑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새 됐죠. 그냥 공동에 떠버렸으니까. 우리는 학교 측에 2010년 교사 채용 계획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아 올해는 결론이 없어요. 올해는 선생님이 결혼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그 사채 관계라고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학교하고는 전혀 무관하니까. 어떤 학교 내 그 발령을 낼 수 있는 발령권자하고 어떤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도 없고.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일어난 비리지.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 체육주임 한 씨는 개학 날로 해임 처분. 경찰은 사기 혐의로 한 씨를 구속했다. 처음에는 다른 거 같은 애들한테는 정상적으로 해줄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잘 되고 뭐 참 마음처럼 멋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돈이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한 씨를 구속 기소한 상태. 솔직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만약 이런 상황이 알면서도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속으로 흔들리겠죠. 또 아니겠지 하면서도 더 조심할 수 있겠지만 다시는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교사의 자리. 이 은밀한 유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교사는 평생 직장을 꿈꾸는 이들의 소망이 됐다. 임용 문이 좁아지면서 임용시험은 이른바 고시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한 교사 지망생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됐다. 교사 자리 하나를 두고 위험한 배팅은 계속됐다. 뒷돈이 거래되는 것은 어느덧 관행이 됐다. 교직 사기 사건도 기승을 부렸다. 몇 천만 원에서 시작해 억대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우리는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돈을 요구받았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교사 지망생 박 씨는 교육청에 구직란에 이력을 올렸다고 한다. 이 게시판은 허가를 받은 학교 관계자만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며칠 후 한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면접을 보러 오라는 학교 관계자의 전화였다. 학교 발전 중이라고 들어갔네요. 학교가 지원 중심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네는 딴 데는 1억을 받는데 5천 원 받겠대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 좋은 기회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싸게 해줄 테니까 어렵죠.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교육청 구직 게시판에 직접 구직 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이틀 후 제작진에게도 연락이 왔다. 박 씨에게 돈을 요구했던 바로 그 학교였다. 시간이 오전에 촉박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학교 발전 기금이 조금 있는데 가능한가요? 발전 기금이요? 네. 그게 뭐 제가 내는 건가요? 혹시 만약 우리가 아니어도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그 선생님으로 취업하는 분이 내야 되는 거지. 아,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화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있다는 것만 알고 내일 면접을 보면 좋겠는데. 면접에 주된 내용은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것이었다. 궁금해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 힘들어. 선생님들한테 어떤 분은 내가 5천 원 얘기를 하고 올해까지 재단을 하고 생각에는 지금 요금액으로 좀 측정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요금액으로 적당하게 기금을 내고 난 후에 처음 문제도 알려주었다. 우리는 취재진임을 밝히고 학교 측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제가 행정 실장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사님 지금 너무나 이게 자금에 쫓기니까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은 이렇게 언진을 받았죠. 이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또 하게 됐고. 하지만 재단 이사장은 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그건 없습니다. 그 행정실장이 뭔가 잘못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잘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농담하고 했겠죠. 교직 사고팔기.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네, 승기현 PD. 10수년간 교직 매매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취재한 내용을 보더라도 예전과 달라진 게 크게 없네요. 네, 굳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액수가 늘었다는 점인데요.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교직이 인기 직종으로 꼽히면서 교직 매매 양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임시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들에게까지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주고받는 인사가 교육계에서는 좀 색다른 의미로 통한다고 한다. 조금 지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사람의 도리가 인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용했으면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친구가 밑에 있는 경기도 국립학교에 있는 정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보고 너는 교장 선생님이랑 그만큼 인사 안 가네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아니
대기업 되려면 오래 하신 40대 선생님들께서 차도급이 나오거나 면제되면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세요. 인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교사의 앞날이 좌우되기도 한다. 한 기간제 교사는 계약 만료일보다 앞서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 교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다. 교장은 이어 재계약에 대한 조언 아닌 조언을 주었다고 한다. 네, 다른 학교에도 저희가 아는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한 번도 쉴 틈이 없이 계속 연결이 돼서 일을 한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보니까 추석 때, 명절 때, 처다급 때 그 선물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그 전에 학교에 관리자분들을 해마다 명절 때 다 챙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택배 좋잖아 하면서. 그녀는 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돈을 요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발뺌했다. 학교장은 그런 일 없다. 혹은 인사하라고 한 게 뭐가 문제냐. 그 인사가 실제적인 그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은 선물이자 금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사하라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지금 인사가 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교장은 전근 조치가 됐지만 기간제 교사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다.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또 소문이 한 학교에서 찍히면 교장들 사이에 그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정보 이런 것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가기 어렵다. 8년차 기간제 교사 홍 씨도 인사에 관한 웃지 못할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얼마를 드릴까요?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가 기간 이렇게 얼마니까 네 수입의 10%를 달라 하더라고요. 1년 연장을 다시 또 하게 됐어요. 그 학교 계속. 하루에는 그때도 아니야 다를까. 전화 오고 오실에 똑같이 돈을 요구하고. 계약 연장을 빌미로 웃돈을 요구한 것. 특히 재계약 시기에 금품 수수 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저는 7군데 있으면서 한 3군데 정도 같은 경우는 조금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그 분위기를 요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되게 저에 대한 대접은 많이 달랐고요. 지난 3월 말 울산의 한 전직 교장이 구속됐다. 기간제 교사들에게 자리를 알선해주고 정기적으로 소개비를 받아왔다고 한다. 계약직 교사를 상대로 취업 장사를 한 것. 그는 타인 명의의 직업 소개서를 차린 후 생활 광고지에 광고도 냈다. 자기가 전직 교장이니까 동기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특별히 부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소개로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전직 교장이라는 신분과 인맥을 활용한 것이었다. 그는 8년 동안 교원 자격증을 가진 300여 명을 상대로 모두 2억 원을 챙겼다. 일일 교사는 하루 5천 원, 장기 계약직은 월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 뭔가 끈이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놓기가 좀 쉬웠죠.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일본밖에 없겠구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자리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리고 이때는 브로커와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한테 친분이 있어서 제가 그 학교에 좀 정신을 변하면 안 되겠냐라고 상담을 했더니 이런 내년 생각해보겠다 하시더라. 제가 그때 누가 8천이라고 하니까 하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했더니 옆에서 다시 너무 싸다, 8천이면 거저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1억 5천까지 들어갔어요. 청탁과 알선은
보통 교육계 인맥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진다. 돈을 건네준 경험이 있다는 한 전직 교감의 충격적인 제보도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어느 사석에서 저보고 어느 감옥 선생님 하나 한 1억을 돈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1억을 현찰로 전달하는데 바로 그 공원의 벤치에서 밤에 만나자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1억을 전달을 했어요. 그 학교 또 말하자면 선생님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청년이 했는데 그 이듬해 그분이 교육감을 출마하시더라고요. 교육감을. 경기도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이 학교의 교장이 신입교사 두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5천만 원씩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조작했다. 두 명의 교사들에게 채용시험 문제를 만들게 한 후 학교 관계자가 답을 쓰고 채점을 한 것. 마치 그들이 시험을 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채용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어 보였다. 더구나 근본에는 인터넷 공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필기시험 등 재규정에 의한 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작으로 밝혀졌다. 이게 실제 이 사람들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도장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 인사위원회 다 허위로 만드는 거 같아요. 없어요. 도장만 그냥 금고 안에 보관하면 꼭 찍어가지고 보고만 했지. 아무도 모릅니다. 5년 동안 교사 8명으로부터 받은 돈은 2억 3천여만 원. 교장은 이 돈 모두 학교 발전 기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청 확인 결과 이 학교는 개교 이래 학교 발전 기금이 조성된 적이 없었다. 그럼 발전 기금을 이 사람들 냈다는데 쓴 근거를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어디다 썼냐. 유학자금. 유학 보낸 데 썼고 그 부동산 구입할 때 썼습니다. 학교 발전 기금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국가 재정으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누구나 기부할 수 있지만 대가성은 없어야 한다. 학교의 학교 발전 기금은 다른 회계보다 훨씬 더 이런저런 조건을 엄격하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조성하는 그 목적이나 그냥 조성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용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법에 세세하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학교 측은 발전기금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한 기부자는 반드시 기탁서를 쓰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 발전기금은 약간 변형된 거라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발전기금이 교사 임용에 대한 대가로 진행된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발전기금은 명목이고 사실상은 이제 재단 측에 별도의 이윤이 된다면 이건 불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많은 적지 않은 사학에서도 이런 발전기금에 대한 변칙된 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교장은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 현재 발전기금을 낸 교사들은 재직 중이다.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에도 신규 교사 채용 절차가 있다. 특히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재단 또는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막기 위한 조처다.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에 채용된 16명의 신임 교사들 가운데 1차 전형에서 탈락됐어야 할 6명의 교사가 최종 합격한 것이다. 선발 기준이 문제였다. 인사위원회가 만든 절차가 있었지만 이사장, 교장, 교감이
기간제 근무 우대, 남녀 성비 고려 등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임의대로 적용시켰다고 한다. 1차 전형에서 19위를 기록한 김 씨가 합격했다. 자체 전형 기준인 기간제 교사 우대가 합격의 이유. 원래 합격권이었던 송 씨가 탈락했다. 1차 전형 결과 지원자 10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 학교의 관계자가 채용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정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정해진 기준을 구체화해서 서류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교원 인사위원회, 그 자체적인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자체 전형 기준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밤에라도 소집을 해서 또 그것을 논의를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 2차 전형에 들어갈 것을 또 연기해서 또 이거 이제 그런 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인사위원장이나 양교장, 상임이사가 협의해서 그런 어떤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인사위원회를 사법상 기구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막 바깥에는 그런데 인사위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장이 다 인사위원 다 임명한 건데 뭐 선출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바깥에서 보기에 인사위원회가 상당할 거다.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도 받는 그 기구가 아니에요. 결국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 2명과 교장, 교감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건 비리가 아닙니다.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다만 세세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고 절차상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심도 있게 거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다른 부분의 어떤 흑색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와 같은 제재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것이고 앞으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승기현 PD. 교사를 채용할 때 학교장이나 재단의 전형을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라는 심의 절차를 뒀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강화되었지만 현행법상 구성원 선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비리사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인사위원을 임의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교 측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선출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채용 전후에 거액의 학교 발전 기금을 낸다. 그리고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군요. 네, 그 앞서 보신 경우와 같이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기부금은 학교 발전 기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채용 시점 전후의 교사가 거액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교직 사고팔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교직 수요자는 많은 반면 자리가 부족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또한 교직 매매를 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전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지난 4월 공정택 전 교육감이 구속됐다. 전 서울시 교육감이 매건 매직 비리에 연루된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공립학교에 특별 채용해 주겠다며 오늘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일부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뒷돈이 오간다는 거액을 받고 교사 자리를 팔아오다가 구속됐습니다. 각종 비리라든가 특히 교육 비리 이런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도도 좀 바꿔야 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들어 교육 비리 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가 집계한 교사 채용 비리 관련 통계.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파악된 교사 채용 비리는 총 6건에 불과했다. 특히 16개 지역 가운데 13개 지역은 채용 비리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보고됐다. 그런데 A 지역의 경우 채용 비리 관련 통계가 없다는 보고와는 달리 5건의 채용 비리 사건과 한 건의 채용 사기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게 그 공립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조건 그 우리 교육청으로 제출 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조직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가고 공개 사실 처분 결과 통보서를 항상 이렇게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은 말 그대로 사립 아닙니까? 예. 물론 직업편 대로 교육청 직업편 대로 봤지만 예. 사립의 어떤 인사권은 사립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립이기 때문에 네. 공개할 이유가 없다니까. 예, 그러다 보면 교육청 모를 수 있죠. 교사 채용 비리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는 한 사건 파악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준 사람도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뇌물 공여죄로.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준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죠. 준 사람이 처벌 안 받는다면 그 자기가 피해를 예를 들어서 뭐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하면은 신고를 하고 할 텐데 근데 뭐 공소사법 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그 사람들이 얘기를 더 못 하는 거죠.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초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했다. 제가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월 1일부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고발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신분 이런 것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억제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전 현직 교사들은 신고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고발 못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고발해 있는 그게 좀 나갈 수 없는 차 괜히 말해가지고 막 하고도 이렇게 되면 저라고 금방 알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했다고 그냥 난 얘기했을 뿐이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만 되게 피곤하게 되는 거야. 교사들은 신원 노출을 가장 두려워했다. 고발기관에서 아무리 비밀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경우 당사자들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었다. 저희 청 내에서, 저희 감사실 내에서는 비밀이 철두철미하게 보장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알려지는 것은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의 의사하고 달리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수년째 채용 비리 의혹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사립고. 이 학교의 이사장이 두 명의 기간제 교사에게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통장이 발견됐다. 그 후 두 명의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로 채용됐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갚아준 적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학교 지난 이사장이 정교사도 아니고 친분 있는 교사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부 교사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채무관계 자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비리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금품 수수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연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는 사법 당국에 저희들이 고발 조치해서 그것을 밝혀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좌 추적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있고 주로 경찰 쪽을 저희가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이게 경찰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 쪽을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항상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품이 오고 갔다는 그런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그런 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생각. 의혹만은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못하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이는 저희들이 전부 의혹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혹을 가지고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요구를 안 했고. 돈을 주고 교직을 사고파는 현실. 사소한 의혹부터 잘라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종전에는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 교과부 감사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충분히 밝히기에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 권한이랄까 계좌 추적권이랄까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의혹만 있다 하더라도 강한 의혹이 있다면은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를 과감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 PD. 교직을 사고파는 현장을 오랜 동안 취재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죠? 네, 물론 모든 사립학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의 보호나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또한 교사가 양심 선언을 하더라도 교직사회에서 매장되고 돈을 받은 학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승기현 PD 수고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교사를 뽑는 과정이 돈으로 매수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더 이상 비리로 얼룩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에 걸맞은 관계당국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